안녕하세요. 식용 곤충 요리를 소개하는 채널 버거하우스 365입니다. 오늘은 메가쇼 전시회의 탐방 방문 2탄입니다. 메가쇼의 여러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전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 및 출입증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무료 초청장을 받아 출입할 겁니다. 곤충킹 전시 부스 앞에 체험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건 무슨 체험이죠? 여기 있는 것은 디엉벌 숯벌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디엉벌 숯벌은 침이 없어서 만져도 괜찮습니다. 손을 넣어서 벌을 만져보는 체험이지요. 벌들이 많아서 선뜻 손을 넣기에는 좀 무섭습니다. 그래도 한번 손을 넣어 체험해보겠습니다. 만지는 체험을 해봤는데요. 손을 넣었을 때 뒤엉벌이 날갯짓을 해서 매우 시원했습니다. 여기 물속에 있는 것은 물방개입니다. 작년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된 후 채집이 불가능합니다. 수소곤충은 환경의 파괴로 인해 멸종위기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물장군이 있죠. 현재 전시를 위한 허가를 받아 전시 중에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많은 곤충과 생물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생물들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팀은 쿠키를 먹어보았습니다. 저희는 고소의 분말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말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으로 곤충킹 대표님이 요플레를 추천하였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곤충은 생김새로 인해 먹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먹어보는 맛이 괜찮습니다. 또한 이렇게 분말로 가공하게 되면 먹기에도 편해서 활용도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메가쇼 바나나 라운지입니다. 여기서는 구매 및 수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혹시 본인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사만다 아시아라고 한길 필름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제조 유통하는 회사예요. 네. 혹시 식용 곤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봤어요. 뉴스 해가지고 보통 요즘에 곤충 단백질 네. 대체용으로 해서 조금씩 먹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예, 혐오스럽긴 하지만 이거를 또 고기류, 육류류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단백질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많이 먹고 있는다고 들었고 물론 요즘에 이제 콩 단백질이나 단백질 가루 뭐 이렇게 제품들이 많긴 한데 곤충이 이용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곤충 관람 및 체험 식용 곤충 제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많은 곤충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곤충은 지구 환경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곤충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꿀벌들이 사라지면 열매들이 생기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곤충은 중요한 생물 자원입니다. 미래의 식량 자원을 위해 인간들이 곤충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 버그하우스 365 채널은 미래 식량 자원 식용 곤충을 알리며 환경을 지키는 노력도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와 같은 친구들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가쇼 전시장에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